내가 데려와 준 거야. 고마워.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말 좀 이상하지만 우리 썸 타는 사이 같지 않아? 좀? 아니 솔직히 난 그 애정 없이 사는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정략 결혼에 반감이 있었거든? 근데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. 아니 우리 결혼 생활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. 그럼 도련님 좀 설득해봐. 어머님 많이 속상해하시던데. 아 근데 난 주원이를 응원해주고 싶기도 해. 지금 어떤 마음일지 너무 이해가 되거든.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그치? 왜 얘기를 하다 말아? 계속해봐. 뭘 겪어봐서 아는데? 아니야. 못 들은 걸로 해. 들었는데 뭘 못 들은 걸로 해.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. 아니 무슨 과거는 무슨... 그냥 옛날 얘기야. 막 어릴 때 첫사랑... 아... 첫사랑이었구나. 도련님처럼 어머님 반대로 헤어졌고? 와이프... 그... 도련님 방황을 이해할 만큼 당신도 많이 방황했었나 보네. 그러니까 정략결혼에 대해서 반감이 들지. 나도 되게 미웠겠다, 그치? 아니... 왜 이렇게 딱딱해? 어? 얼른 먹어. 예.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야, 너? 아니. 나. 아니, 그냥 이결혼이 좋다. 난 그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. 아니, 근데. 우리 와이프는 애도 아니고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? 잠깐만. 이거 질투 아니야? 아, 뭐야? 아, 얘 어쩜 좋니? 어? 야, 너네? 아니, 나. 나온 김에 차 한잔 하고 들어갈까? 이 불면증엔 따뜻한 차가 좋잖아? 당신은 따뜻한 차 말고 지독한 위스키가 필요하지 않아? 응? 첫사랑 생각이 아련해지신 것 같은데 술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. 난 빠져줄 테니까 당신은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술 한잔 해. 저 귀여운 불빛은 뭐야? 너 질투하는 거야? 아이고 애도 아니건. 미진아. 효성 오빠. 오빠? 야 너 잘 지냈어? 아 왜 이렇게 이뻐졌어? 나 몰라볼 뻔했잖아. 뭐야? 너무 변했어. 완전 멋있어졌어. 운동도 해? 아이 그럼 당연하지. 깜짝이야. 아람님도 같이 계셨구나. 안녕하세요, 김효석입니다. 아 예. 서시원입니다.